여기는 새소깍 산물 관광농원 감귤 따기 체험 농장입니다. 삼귤 산물 감귤밭 감귤 따기 체험 현장인데요. 감귤이 아주 탐스럽게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포트돈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들이 미끄럼을 타면서 즐길 수 있게끔 이런 놀이시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대나무로 만든 창기창, 창기창에 노랗게 익은 감귤이 되어 있고요. 우리 옛날에 썼던 나무 밀감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 속에 수확한 감귤이 담겨져 있습니다. 택배 주문도 받고 있고 직접 여기에서 농장에서 감귤 따기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포토존입니다. 지금 여기서 수확을 해서 감귤 따기 그 체험비를 내고 수확한 감귤은 본인이 직접 먹기도 하고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택배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귤이 아주 탐스럽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 여기 초등 감귤이라서 감귤 맛이 또 특히 더 좋습니다. 감귤 주산지가 초등이잖아요. 아주 탐스럽게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 여기 새소깍 산물 관광농원에서 유물 박물관 현장도 보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산물 관광농에서 운영하는 감귤 따기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맛있는 감귤 맛도 보고 직접 따서 먹어보기도 하고 택배로 주문해서 받기도 합니다. 여기 위치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래 중앙로 9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새소깍 산물 관광농원 주문 전화가 767-9953 문창민 한의원장이 운영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제 유물 체험 또 칠로 체험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게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요 쇼돈 감귤을 직접 봐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유물 박물관도 구경하고 감귤 따기 체험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적극 권장합니다.